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경기생 용띠 참 얘네들이 그럼 대학생이지 지금 내년에는 이 20대들이 10대들이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해일 것 같아. 뭐 21살이니까 대학 2학년이니까는 복학을 하고 재수를 하고 뭐 이때는 뭐 군대도 가고 막 이러잖아. 그렇기 때문에 속 시끄러울 땐 그냥 군대 가는 게 참 나라에다 밥 먹는 게 차라리 딱 좋아. 차라리 이무기가 될 바에는 그냥 용이 돼서 군대나 가 있어.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할 거야. 내년에 같은 경우에 남자는 돌팔구라도 있지 군대라도 갈 게 있잖아.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부를 놓게 되면 내가 직장에 가게 되잖아. 직장을 가게 되는데 자 21살들 성형은 조금 잘 알아보고 해. 야 되도록이면 이거 이름나고 명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나랑 좀 맞는데 잘 성형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. 이 눈은 여자 팔자가 바뀐대. 성형을 하면. 내가 알기로는 그래. 코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. 왜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. 자 얼굴에 성형을 좀 손을 볼 때는 아 내가 맞는 달 내가 사주 좀 그런 거좀 봐가지고 하는 게 좋아. 33살. 자 내년에 결혼하는 운세들이 많아. 그 대신 뭐가 있냐. 하지마. 왜? 좋은 운이야. 괜찮아. 뭐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자 33살에 내년에 분명히 결혼 운들이 많아. 이게 뭐가 있냐. 조금 이별수들이 많이 비쳐.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. 아 그렇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보는 그냥 경향에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33살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결혼은 조금만 물러서 했으면 좋겠어. 2년 뒤에. 이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 사주 팔자에서 그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. 그 운대가 있어.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그 통합적으로. 혹시 33살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나를 잡아놓고 이랬으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잖아. 다 틀리는 거니까 내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야.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러더라. 하이라하고 최수종하고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러 갔대. 세 군데서 다 못 산다 그랬대. 근데 마지막 군데서 그랬대. 당신이 3개월만 넘기면 내 손에 장 짓는다 그랬대. 근데 지금 얼마나 인꼬부부야? 결혼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했어도 서로 양보를 하면서 야 각자 이씨 박씨 진짜 33년 동안 살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합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. 맞춰가야 되는 것도 많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것도 많아. 아무리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네들이 있잖아.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지구 못 가면 못 사는 거야. 아무리 궁합이 나쁘다 하더라도 한 벌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은 괜찮아. 승천해야 돼. 승천해야 돼. 45살. 많이 좋아요. 승천해야 돼. 도 아니면 뭐야. 특히 쉬운 일곱도 마찬가지죠. 자, 45, 쉬운 일곱은 도전. 근데 45보다 쉬운 일곱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. 자, 이무기에서 용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야. 올라가야 돼. 아, 45, 쉬운 일곱. 이무기에서 이제 용으로 올라가야 돼. 자, 이때 용머리가 못 되면 이제 뱀꼬리 되는 거야. 왜? 자기는 용머리들이 돼야 되거든. 나는 절대 용꼬리는 못한다. 용꼬리도 못한다. 나는 차라리 뱀머리가 될 망정 용꼬리는 안 된다. 이런 스타일이거든. 그러니까 내년에 기운도 괜찮아. 문서 같은 게 있으면은 만약에 1억 주고 샀다. 1억 5천에 오를 수가 있어. 자,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가 있어. 그리고 아파트 당첨된 확률도 높아. 그리고 진급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괜찮아. 뭐라고 해야 되나? 네 글자 이거 좋은데 고고고고 뽀고 그래 뽀고 어 뽀고 좋다 뽀고 용 뽀고 용 뽀고 용승천해 용승천해 좋다 용승천해.